자, 지금 올해 하반기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9.6%포인트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잡았었을 때 100보다 매매지수, 수급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수요가 많다라는 뜻이고요. 100보다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달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9.6포인트가 구성됐다는 것은 시장에 풀려 있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아니, 적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현 정부에서도 지금 시작 단계다,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시장의 현황이 현재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변수인 지역들도 있죠. 서울 도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도심권, 이제 뭐 용산이라든가 종로, 중구 지역들은 오히려 아직 100 이하로 내려가진 않았다. 103.5포인트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에 따라서 전세 수급 지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26개월 만에 지금 떨어진 내용이죠. 100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99.1포인트를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도 역시 공급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아파트 지금 현재 하반기 거래량이 가차없게 축소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냐, 예상을 할수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겠죠. 자, 하지만 아직 아파트 값의 상승률이 둔화는 되었어도 아직 떨어지진 않았다. 마이너스로 돌아서진 않았고 0.13%로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맞으나 아직 그래도 상승 중이다. 그리고 또한 강남이라든가 마포, 용산 등 인기 있는 지역들은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매매 수급지수, 전세 수급지수 지수의 그런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변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제한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대규모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의 그런 금리 현상, 금리의 그런 인상들, 그리고 대출 규제가 가차없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매매수급지수가 떨어지고 전세수급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두 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매매 수급 지수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은 6억 원 이하의 주택들에 국한된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 원 이하의 거래량이 마이너스 7.1%를 기록을 하고 있고, 6억 원 초과되고 이제 15억 원 이하까지의 그런 구간에서는 상승폭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활용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저렴한 가격들의 그런 영향들이 가장 크다. 즉, 서민들의 주택의 환경에 있어서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들어가거나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거래량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종부세라든가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위축된 것도 원인의 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높아진 전셋값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이곳에 전세를 운영하기에 대출 규제도 나오면서 또 전셋값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서울을 이탈하는 현상들, 탈서울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진 것도 그 원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서울에 꼭 내가 직장이라든가 자녀의 학군 문제라든가 교육적인 부분, 학교를 다녀야 되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서울에 꼭 홀딩해야 되는, 거주하셔야 되는 이제 분들께서는 지역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전세라든가 월세로서의 그런 전환이 더욱더 빠르게 하반기에는 이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사이에 서초 반포 아파트
84제곱 같은 경우에는 월세 300만 원에서 같은 보증금일 때 월세 300만 원에서 월세 4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기록될 정도로 급상승하는 그런 월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도 10개월 사이에 무려 70만 원 이상의 가격들이 올라간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출이 규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월세가 같이 함께 전환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서울 평균 0.32%가 상승이 되고요. 5개월째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권에서 동남권에 강남구라든가 송파구, 강동구가 지금 현재 상승률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금액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들은 거래량이라든가 매매 가격의 그런 하락폭이 진행되지 않고 또 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가장 크게 움직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재산세들의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 중에도 월세가의 상승에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월세화로 전환되는 것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수요층은 바로 서민 주거비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 수준이라든가 또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양극화는 나타나겠죠. 어느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택의 그런 보유의 부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서민들이라든가 전세 대출을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까지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에 이어서 내년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현 정책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있어서 큰 변화의 폭이 없다라면 아파트라든가 주택의 월세 강세 현상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대출 규제가 좀 풀어지거나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둔화세는 나타날 수 있으나 지금 정책 유지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월세가는 계속 천천부지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가격의 하락, 분명히 이건 시그널이다. 주택 매매지수가 떨어지고 전세지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인기 있는 지역일 경우에 주택가격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세 시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2020년 8월 달에 임대차 보호 3법이 시행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었었죠. 그 만료되는 사용이 만료되는 물건들이 2022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물건들 나왔었을 때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미 40% 이상의 가격 차이 갭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료가 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현 전세 가격의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따라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될 것이다. 즉 전세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올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형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매매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에서 아파트의 거래량 매매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라 가격은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 상승률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빌라의 인기 가격 이유 바로 높아져 있는 아파트 주택가격에 대한 대체주거지로서의 인기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요즘은 또 아파트 못지않는 하이엔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주택의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못지않는 이런 주거의 환경, 인테리어 모든 서비스들이 다 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주거지로서의 인기들 그리고 또한 재개발,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의 그런 공급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유입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라 가격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에 그런 상황들이 2022년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